폭염이 계속될 때는 꼭 선크림을 바르세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선크림은 365일 네. 연중 내내 발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네. 사실은 원래는 다 발라야 돼요. 언제나. 그렇죠. 그 뭐냐 유럽 사람들이나 그 호주 사람들이나 보면 이제 너무 안 발라가지고 주근깨 막 생기잖아요. 그 선크림 많이 안 발라도 그래요. 그렇군요. 네. 거기는 게다가 이제 공기가 되게 깨끗하다 보니까 네.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해가 그냥 이렇게 네. 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 안 발라요. 네. 주근깨가 해한테 많이 거의 맞고 사는 상황인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솔직히 명호 씨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명호 씨 365일 중에 선크림을 바르는 날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희 와이프가 뭐라 할 때. 아. 바르죠. 저도 네 누가 뭐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아 이건 아니다 싶은 날에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한 365일 정도 중에 한 30일 정도는 바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네. 아니 이번에 대구에서 네. 대구에 이제 포크 페스티벌이라고 네. 출전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그 메인 무대에서 5시인가 예 행사를 했거든요. 6시인가 네. 5시인가 그때 해가 질 때인데도 불구하고 햇볕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얼굴이 진짜 완전 타 들어가는 느낌 있죠. 그 느낌이 딱 들면 아 발라야 되겠구나. 진짜 끝나고 나서 나왔는데 여기가 따끔따끔 거리는 거예요. 얼굴이 그렇군요. 네. 이건 네. 바르고 안 바르고는 정말 차이 많은 네. 것 같아요. 참 뭐랄까 이 얼굴이 타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야 비로소 선크림을 바르는 사람이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선크림 바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요새는 자신 아끼시라고 네 잘 챙겨 바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제 그 저희보다 훨씬 이제 네. 이거 익숙하시잖아요. 보면은 아예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기 직전 아니면 아침에는 그냥 선크림이 기본 화장 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좀 바르는 습관이라도 좀 들여놓으면은 노화 방지에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크림. 네, 우리도 좀 1년에 한 절반 정도는 바르는 걸 한번 노력을 해보죠. 네. 잘 안 돼 그렇게. 특히 남자들은 네. 좀 로션 힘들죠. 바르기도 귀찮아서 스킨만 뿌리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희 나이 또래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약간 더 젊은 친구들은 또 안 항상 그래요? 바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바르는 친구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왔는데 이제 여기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이랑 다른 아, 남자애들이 많아요. 투톤 선버스트. 투톤 선버스트.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라데이션 이렇게 딱 되죠. 네, 그라데이션. 네. 네, 선크림 얘기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야기 꽃을 피웠네요. 네, 오늘은 SRT 픽업 장착이든 올솔 야마하 어쿠스틱 LS16ARE 모델입니다. 131만 원인데 98만 2천 원까지 네. 할인이 되어 있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네, 103cm 전장의 스몰 타입 바디,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 탑 그리고 솔리드 로즈우드 바디. 마호가니 로즈우드 5플라이 네이기입니다. 그리고 에보니 지판 올라가 있고요. 다이캐스트 골드 헤드머신 그리고 SRT 제로 임팩트 픽업 에보니 브릿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130만원 야마하에서 130만원이면 거의 최고급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좋은 스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신체 검사 해볼게요. 네. 103cm 전장 두께는 솔찬이 나가네요. 그래서 113 네 돌려주세요. 77 꽤 두껍네요. 77. 네. 꽤 두껍네. 아 저거 들다가 이거 드니까 너무 가벼워. 이거 어떡하니? 너무 가벼운데? 저번 시간 2.4였는데요. 너무 가벼운데? 야 이거 어떡하냐. 아씨 큰일 났다 이거. 0점 어떡하지? 0점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딱 하네. 미치겠다. 큰일 났다. 몇 대 몇? 400g인데 한 근 좀 덜 되게 그렇지. 아, 나 망했네. 심각하게 망했네. 0.2 완전 지금 확 떨어졌어. 박살이 났어. 네, 2.05. 그래서 50g 차이로 맞췄네 나는. 네, 아,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상상해봤어요. 400g인 거잖아요. 네네네. 400g이면은 거의 한 근인 건데. 아 그렇죠. 거진 한 근이죠. 그러니까 한 근인 건데 그 정도 한 근 빠진 느낌. 그래서 제가 한 근을 딱 뺐더니 틀렸습니다. 그렇지. 600g 딱 빼니까 네, 딱 600 뺐죠. 예, 네, 한 근을 뺐더니 틀렸네요. 생각이 비슷했어. 네, 그렇죠. 아줌마한테 반근 달라 그러면 약 400g 정도 주시죠. 그렇죠. 네, 딱 맞춰 주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400g에 빠진 2.05였습니다. 네. 네. 네, 스트로크부터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앰프 사운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픽업 장치가 뒤쪽으로 꼬리에 돼 있죠? 네. 꼬리에 꽂을 수 있게. 여기. 네. 그렇습니다. 안쪽에서 만질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군요. 네. 해보겠습니다. 소리 좋다. 우리가 좋아하는 소리인데요, 딱. 완전 샤방한데? 샤방하고 레인지가 되게 넓네요, 소리가. 어, 좋다. 어, 되게 마음에 드는데. 어? 어떻게 이렇게 좋지? 어, 야마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이런 데서 나오네요. 네. 어, 좋은데? 네,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네, 진짜 좋네요. 네, 아르페지오 들어보겠습니다. 아르페지오 들어보겠습니다. 샤방한, 하이 샤방한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좋습니다. 네. 완전 괜찮음. 앰프 사운드가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그 LR16을 쓰면서 그 항상 갈 때 그 AR을 저 듀얼 믹스를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AR 꼽으면은 만약에 이게 지금 줄이 뭔지 모르겠는데 엘릭서에 야마하에 이거면 죽일 거예요. 아, 그렇군요. 사운드가 좋을 거예요. 네. 일단 다 중립을 하세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야, 밸런스 진짜 좋네요. 좋아요. 앰프랑도 상성도 되게 좋고 이 베이스 영역이랑 트래블 영역이 이게 저 뭐냐 그냥 쳤을 때의 사운드랑 가감이 별로 없네요. 네, 진짜 그 넓은 사운드가 앰프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신기하다. 힘도 있고 레인지도 넓고. 아, 좋은데요? 네, 좋아요.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되게 마음에 듭니다. 어, 진짜 마음에 드네요. 네. 이게 저 되게 이 앰프 시스템, 이 픽업 시스템을 되게 좋아하는 게 이게 이제 일명 책임 전가 픽업이라고 내가 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피에다 이제 꽂아놓으면은 저기 엔지니어 네 분이 아, 이거 저기 여기서 못 만지는 건데 여기서 손 좀 잡아주세요. 할 수 있는 네 책임 전가 픽업 굉장히 좋죠. 책임 전가 픽업이네. 네. 되게 만족하면서 썼었어요. 네, 네. 어 이거 어 어떤 연주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저기 여름밤 소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름밤 소나기.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짱.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샤방한 톤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네, 좋네요. 네, 그럼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265화 시청자 주평 드리겠습니다. 265화가 KGA28. 네, 크게. 크게. 네. 크게. 크게 28. 네. 265화였고요. 밑에 한 줄평. 네. 펄길버터 님. 어우, 이건 너무 물범벅이네요. 그래도 나름 중급 모델이라고 코어는 있군요. 최상위 모델 가면 잠수 기타 등장하나요? 한 줄평. 원래 물사다구가 더 아픈 법. 주셨습니다. 근데 그 내가니 시더바디가 님이 또 밑에다가 댓글 달아 주셨는데 선물 받으셨는데 선물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셨나 봐요. 아. 뭐 요청이 있다고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네. 이 가격대 어쿠스틱은 어쿠스틱 앰프보다는 PA 장비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다이렉트 사운드에 집중된 톤 세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운드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맞아. 혹시 우리가 오해한 거니? 이렇게 주셨는데요. 아니, 그게 네네. 제가 이런 요청을 다른 분한테도 한번 네네네. 한 적이 있어요. 실제 이제 기타 연주하시는 분한테 네네네. 저희 리뷰를 거의 다 챙겨보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MBC에서도 연주하고 하시는 이렇게 프로 연주 분이신데 요청을 하셨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AR이 아니라 PA로 해서 리뷰를 한번 해달라. 이게 분명히 좋은 사운드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AR이 이게 그래도 날 것으로 만약에 했을 때 방송에 들어가면 방송에서는 PA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DI에다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명음 씨가 예전에 한번 또 당한 부분이시기도 하죠. 그렇죠. 네네. PA로 들어갔을 때 그 정말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그 이상한 소리 그런 느낌.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네, 다양한 어떤 레인지를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구축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좋은 요청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그래서 저기 물사다구가 폴길버터님이죠. 네, 폴길버터님하고 시다바디님하고 두 분 다. 네. 네, 시다바디님 연속 선물 연타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요새 시다바디님 핫하시네요. 시다바리가. 네. 이 닉네임 때문에 좀 더 네, 그런 것 같아요. 핫해요. 확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기타 이 기타 자체가 약간 뭐랄까. 밸런스도 좋고요. 그리고 쳤을 때 그 샤방함, 약간 빛이 나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뭐랄까 소프트하진 않고 조금 더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정복 입은 내 남자친구. 네, 정복. 네, 정복을 입은 내 남자친구. 내 남자친구? 나한테 왜 그래? 한줄평이 왜 이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딱 이걸 듣자마자 딱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몰랐던 숨어있는 사운드 깡패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네, 98만 2천원이고요. 네. 우리 정종의 회. 아, 요새 여름에는 참 먹기 힘든 조합이죠. 그렇죠. 네, 지금 이 폭염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종의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거 CG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죠? 왜 또 뭘로 하려고? 회차 때마다 바꾸면 뭘 아시겠죠? 당연히. 절대 안 해주, 절대 안 해주실걸? 네. 표정 보셨어요? 미쳤어? 네. 뭐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네, 정... 아, 그럼 아, 말만 해 안 바꿀 테니까 괜찮네요. 좋네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정종의 회 몇 대 몇? 만점 주셨습니다. 네. 아, 네. 너무 좋아요. 네. 전 4.5.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숨어 있 우리가 몰랐던 아, 저는 이거 처음 만져 봤어요. 네. LS16. 아, 이제 이것도 좋네요. 또 네. LL16 말고 이제 L 시리즈 하면 LS16도 같이 떠오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LL36. LL36. 네. LL36. 와, LL 시리즈 중에서 이제 또 확 올라가네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느냐? 335만 원이 할인된 가격입니다. 아, 원래 가격은 네. 447만 원.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깎인 거야? 447만 원에서 25% 할인을 해서 아. 이렇게 된 거니까 약 한 110만 원 정도 깎였네요. 112만 원 정도 깎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 할인된 돈으로 이걸 살 수 있는 느낌이죠, 거의. 거의 그 정도급의 할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LL36 ARE 고급형, 초고급형 기타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